뭐야? 도망가, 후회하지 않을 마지막 기회야. 빨리 도망가.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왜? 어? 아, 이거 스페셜 월드 같은 거구나 이거. 그렇게 시작된 달나라 더 뒤편에서의 고생. 뭐지 이거? 그런데 굳이 이 보스를 잡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정민이 잡아봅시다. 그냥 가도 되는데요? 이미 저런 녀석은 하도 상대를 많이 해가지고. 저 보스를 잡으면 라이프가 6칸 늘어나는 아이템을 준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처트에 깨지도 못할 거 저걸 잡아봤자 뭐. 벽차기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브로콘을 흔들어서 등반하려고만 하는 지리. 와. 와. 미쳤나봐. 미쳤나봐. 와. 아, 저기 아니네?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네! 나 바닥에 있을 줄 알았어. 진작에 이렇게 벽차기 하면서 넘어갔으면 편할 걸 그래. 오늘은 레벨의 높은 난이도 때문에 말없이 플레이하는 구간 및 클리어 실패하는 장면을 많이 집어넣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요? 우와, 길이 여기가 아니라 아 이쪽이네요. 와, 미쳤는데? 아, 무슨 폴가이저라는 느낌이다. 죽이는 쥐네? 폴가이저라는 느낌이다 무슨. 아! 아, 여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무조건 밟아야 되네?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아, 진짜? 그걸 쳐맞네? 천원 후원. 왜? 아, 이거 무조건 걸리는데? 이상하네? 난 얘가 너무 좋더라. 주키가 생긴 건 이상해도 몸쭉 늘어나는 게 마음에 들어. 아, 길이 저기구나. 오케이. 오! 여기 징그럽다.
피 한 칸만 채워주는 게 맞을걸요 원래? 뭐야? 아 여기가 얼음이구나. 이 구간에서 피하기 어려운 것은 곰실이들 뿐만이 아니다. 곰실이들을 회피하더라도 얼음물에서 빠져나와 체온을 유지하는 것까지 완료해야. 와 잠깐만 개빡센데? 오! 야시! 루시 먹을 수 있나? 없네. 아 잠깐만! 에이! 영상에서는 편집해버렸지만 이 레벨은 체크포인트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레벨 맨 처음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아. 아. 아하. 왜? 아 진짜 요시야. 개념 좀 챙기자. 얘 뭐죠? 뭐하라는 거지? 어쩐지 옆에 있는 레이저 발사 장치를 건드리면 벽을 부술 수 있을 것 같지만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눈앞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허수아비가 보이는. 뭐야 왜 올라가? 야 이 자식아! 그러고 보니 여기 옆에 스피키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가보라고 해서 한번 가봤다. 나 스피키지가 방문하지 않은 왕국은 어디인가? 모래 바다 숲에 다 있었는데 버섯이 없어. 아 이걸 주네? 여기서 치리스는 과연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알고 보니 이 구간은 튀어나오는 벽을 역이용하여 벽을 차면서 위로 올라가는 파쿠르 구간이었다. 아, 그렇구나. 아이씨. 아, 이거를 왜 몰랐지, 이걸? 어째 비행이 좀 불안해 보이는데. 어 잠깐만 나 어? 나준데? 문제 안 풀어도 되네? 이미 하나 풀었으니까 문제 안 풀어도 되는 건가? 야 뭐야 나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너 죽이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물속에서 잘 버틴다 중력에 자유롭다 모래 문제 강하다 꽃을 킨다. 너희와의 만남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긴사이 나왔거든. 훌륭한 수어. 고독한 나와 대화한 거. 신기한 모자. 이거. 남은 문제는 두 개다. 왜 인간에게 질문을 할까? 심심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흥미진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아이 진짜 이씨. 어어 여긴 딱 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건 뭐지? 아, 아, 보기보단 어렵지 않아서 첫해만에 성공했다. 이건 뭐죠? 아, 아이씨! 모자를 던져 제거하더라도 어디선가 계속 튀어나오는 적. 이씨, 나 그거 분명히 나 모자 딴 데다 했는데 어이가 없네. 나 분명히 모자 딴 데다 했어. 분명히. 와, 좀 악질인데 이거? 와, 개악질인데 이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구간에 도착하게 됐다. 뭐지 이건? 우와! 이걸 어떻게 해? 아, 미치겠네. 나는 왜 인간에게 질문을 할까? 진짜 심심이야? 진짜 이거면 넌 진짜 스핑크스한테 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 구간엔 비장의 꼼수가 존재했는데. 와, 이거 심지어 이거 여기로 오라고 길 이로 아, 이거 왜? 아, 왜 놓은 건데? 야, 잠깐만! 운 좋군, 얻어걸렸군, 찍었군, 다 부정적인데 고맙군! 이거야, 이거! 다 찍긴데, 이거야, 이거! 넌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할 거야. 츤데레 자식, 전 세계 사람들이 친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세계 각지를 돌았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너희들과 만났다는 사실이 기쁠 뿐이야. 왜 얘 성격이 왜 이렇게 변했냐? 원래 돈도 충분히 벌 만큼 벌었다. 이번엔 진짜 마무리 한번 해보자. 스틱 건드리지도 않았어. 방향 꺾고나서 아,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상해. 이전 트라이에서 날던 구간에서 비행을 하다가 스틱을 앞으로 누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급강하에서 사망한 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중인. 방향은 그 꺾을 때만. 회오리 꺾을 때만. 그냥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아, 뭐 개복과 당하네 이거? 마디세이의 달나라 더 뒤편 영상은 오늘로 끝이지만 아직 버섯삼국의 파워문을 모으는 일이 남았기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신다면 버섯삼국 파워문 모으기 영상을 언젠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흔드는 건 계속 흔들죠. 꺾는 게 문제라고 근데.
아 뭐지? 야, 안 죽는데 저가 나가니까 좀 화가 나네. 와 근데 편집하면서 다시 둘러보니 진짜 지독하긴 하다. 이런 길이의 레벨에 어떻게 체크포인트가 하나도. 저거는 절대 저렇게 될 게 아닌데.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심지어. 타이밍을 잘 맞춘다면 이 구간 역시 한 대도 맞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좀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유. 저 이상한 데서 걸 다 당하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른쪽 왼쪽 누르기만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위로 누르고 있으면은 그것만 고도가 내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진짜 스팀 거의 안 눌렀는데. 이거는 그냥 억가고 새는 실력인 것 같고. 여기서도 비행을 잘만 하면 모든 구간을 통째로 스킵할 수 있지만 지금은 첫 도전이니 통째로 스킵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어유 징그러워. 어유 징그러워. 와, 근데 이거 건드려야겠는데 솔직히? 야, 이거 안 건드려 갈 수가 있나 이거? 길이 안 보이는데? 누가요? 얘 귀엽다고요? 얘가 아니라 그 쭉쭉 뻗는 그 녀석이 귀엽다고 그랬지. 쭉쭉 뻗는 그 녀석. 어떻게 부리가 박혀도 적이 박힐 수가 있나. 안 좋죠? 야, 이것도 안 좋은데?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미리 하는 거는 안 돼. 뭐예요 이게? 아 이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목표가 저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숙여지는데요? 이거 숙여진다. 스틱이 이상하다 이거. 아 카메라 때문에. 아 그러네. 그럼 이해 가능. 뻥침. 와, 실화인가? 이게 쿠파 얼굴이었, 쿠파 면상이었구나. 어디야? 아, 뭐야, 이거! 아, 뭔데, 이거! 아, 뭔데, 이거! 이상해요, 이거, 이상해요. 이상해요. 진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 왜 뒤로 틀었다고! 아니 뒤로 틀었다고! 그래도 돈은 많이 벌었으니 9,999원짜리 옷 쇼핑이나 하고 재도전하자. 왜이래? 버섯 상국에는 소비자 보호원이 없습니까?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두 번 노는 것은 쉽다. 물론 나이프는 일만 남은 상태. 아 제발 피 좀 주세요. 아 피 좀 주세요 진짜. 아 에너지 좀 주세요 진짜. 에너지 어딨어? 에너지 없어? 에너지 없어? 에너지 없어? 에너지 없어? 간다. 깼다. 이거 깬 거다. 확실히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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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깬 거다. 아! 땡큐다. 땡큐! 땡큐! 땡큐다. 땡큐! 그거야. 그거. 땡큐야. 땡큐. 대화소를 가라. 크레타팡이 반치즈 감사합니다. 나 피 없는데?
제가 안 눌렀어요 성공적으로. 12시 전에 깼죠? 제 말 맞죠? 외기로게님 1000 치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싸이벨리 3000원 감사합니다. 와! 뭔 돈이야 이거? 하하하. 어디로 가? 생각보다 쉬웠던 것 같은데? 깨고 나니까 쉽지 저는 그 새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새 새만 없었으면 진짜 있게 했을걸요? 이씨 새 때문에 중간에 쓰러지기도? 많이 쓰러졌다 이씨. 뭐야 어쩌라고 어쩌라고. 잡고 올라가는 거구나 이거. 근데 너무 볼품없어. 이걸 이복장으로 해가지고 너무 볼품이 없어요. 즐거웠어? 이게 뭐야! 여정의 끝 수고하셨습니다. 느그리님 천 치즈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내 9,999원 내놔. 벗어난 곡을 안 해가지고 투명 모자? 미쳤어요? 이걸로 하자고? 이번에 더하면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이라 그걸 진짜 시도해보는지. 진짜 한 번만 더 할게요. 와 이거 진짜 어렵네 근데? 잡았죠? 보세요, 잡았죠? 모자 캡처 상태일 때는 투명 상태일 때와 아닐 때가 똑같기 때문에 반직하겠습니다. 다 이래요. 다 이런다고. 아까 전엔 정석대로 클리어했기 때문에 이번엔 통째로 구간 스킵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없어졌어. 이걸 또 깨다니. 여기까지 왔으니 당연히 클리어는 따놓은 당상이었지. 없어! 없어! 오호호호 씨!